하고 사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 요약집 22페이지 가로 4번 행위제한을 보겠습니다. 이 행위제한 할 때 행자 앞에다가 말 한마디 써놓으세요.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 이렇게. 그래, 이 우리가 용도적을 공부했는데 전 국토는 여러 가지 용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정이 되면 용도적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 그 지역별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중 단독주택은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토지 매수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토지는 중개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거든요. 두 가지를 볼까요? 유통상업적 안에 있는 토지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전용 공업적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꼭 물에다 넣도록 하십시오. 단독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금지하고 있는 용도적은 유통상업적. 유통상업적은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창고 같은 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은 절대 건축 못합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공업 이런 좀 심란한 공장들 건축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한 땅이 전용공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지로는 부적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일체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게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용지역, 금지지역보다도 허용하고 있는 지역. 허용하고 있는 지역을 알면 금지지역도 당연히 알게 되죠. 자, 허용하는 지역은 전 국토 중에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합시다.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다 합시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다. 그때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 주택을 말할까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5개층 이상. 그쵸? 하나 써놓으세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인데요. 이 아파트는 여기 비도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관리적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법적으로 4층에 밖에 건축할 수 없거든요. 4층에만 건축하고요. 농림적은 농지하고 산지 중 정말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땅에 따면 지나니까 아파트 지 못합니다. 자연환경 보전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비도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없다 이렇게 하시고 도시역 안에 있는데 도시역도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이렇게 구분 지정되죠. 여기에서 녹지역은요, 역시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에만 건축하고 초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 수는 땅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짓 수는 땅은 이쪽으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거, 상업, 공업적에만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주거적도 다시 여섯 개로 쪼개지죠. 여섯 개를 우리는 제1종, 2종 전용 주거적,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이 있습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주거적 중 1이 나오면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주전하면 아파트 칠 수 없다 이렇게 딱히 하면 돼요. 아파트라는 것은 공동택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택의 꽃이니까 이거 이상이다. 2종 이상이다. 그래서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주거죠. 준 주거지는 되지만 1종 1종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가다를 쳐버리고, 그 다음에 상업적, 아까 보세요. 이 상업적은, 유통 상업적은 단독택도 못 지게 돼 있잖아요.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절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업적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이 있는데 유통 상업적만 지을 수 없고 나머지 세 가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적이 세 가지가 있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이 있는데 전용 일반은 안 되고 준 공업적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그 3번 그건 금지하고 있는 책을 써놨죠. 역으로 허용되는 적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락설을 보겠는데요. 위락설은 하나 써보세요. 위락설이 뭐가 있나? 옆에 여백에다가 종류 한번 써볼까? 유흥주 좀 써요. 그 위락설의 종류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죠. 위락설 정도는 종류를 깨뜨리고 계셔야 돼요. 위락설로서는 대표로 이게 있다. 유흥주죠. 알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다 유락설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오, 좋아. 공부가 역시 돼 있어.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팍팍 늘어나고 있음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오,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바로 그걸로 쓰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종부터 이상인 것만 유락설을 하고 미만이면 제2종 근린 생활 쓰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가볍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들. 근데 여기 150종부터 이상의 화려한 단란주점은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약 45평 큰 거예요. 45평이요. 그래? 그러면 그만큼 시세를 막 들어가니까 휘황찬란하겠죠. 그래서 위락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유락설. 자, 생각 안 나면, 자, 봐보세요. 자, 그, 춤추고 노는 데가 뭐예요? 나이트클럽. 근데 우리 법에는 나이트클럽 이러면 안 나와요. 나이트클럽 영어지, 우리 한글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무도장, 무도학원. 자, 무도장, 무도학원.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카지노 영업소. 이 정도는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락설은 잘 나오니까 유락설은 아시고 계셔야 되겠고, 유락설 할 때 유자가 뭔 유자 한번 중개부 해물라 알아야 되는데, 유자가 뭔 유자 한자로. 여기 봐보세요.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 위로하다, 위. 뭐라고요? 위로하다, 위. 한자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법조문에. 그 다음에 낙자는 뭔 낙자일까? 그 정도 알걸? 낙자는? 그렇지. 즐길락. 즐거울락. 즐길락. 알겠죠? 그래서 한자. 다른 거 안 써놨는데 이것만 법 만든 사람들이 써놨어요. 위로하다, 위. 즐길락. 그런 시설이 유락설입니다. 그래서 유락설 정도는 아시고, 이 유락설을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에서 이런 거 이용한 적 있어 없어요? 이용해봤어? 못 해봤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온전한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못해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까 주로? 바로 제비들. 제비들. 제비 중에 스승이 누굴까요? 제비 스승이 누굴까요? 제비 스승. 제비 스승이 누굴까요? 사부님. 쪽제비. 쪽제비. 그래. 쪽제비하고 제비들이 노는 것이 유흥주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제비들 옆에는 제비들만 놀겠습니까? 꼭 옆에 누가 있을까요? 있죠. 대단하시네. 누구냐면 그것들이 이거예요. 그래요. 대단하시다. 꽃뱀, 꽃뱀. 이네들이 함께 노는 시설이 바로 유락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용을 거의 안 해봤을 거, 저도 이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하니까 유락설은 여기다 딱 못을 박아서 여기만 들어가도록 규제 버리자 하고 있어요. 어디만? 상업적.
다른 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해버립니다. 알겠죠? 어디에만 들어간다요? 상업적. 상업적은 여기 봐보세요. 상업적은 네 가지가 다 포함한다. 바로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마지막에 숙박설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숙박설 보고 계신가요? 숙박설 제일 마지막 하나만 보고 계시죠? 이 숙박설은 바로 그 잠자는 그런 시설인데요. 상업적하고 준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자연 여기 있죠. 여기가 자연녹지기 있다. 자연녹지기 있다. 그러면 자연녹지기 다 되는 게 아니고 숙박설이 모텔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자연녹지기인데 이 땅이 그중에 어떤 화려한 경관이 있어가지고 관광진흥부터라 여기는 관광지다. 여기는 관광단지다. 라고 지정된 곳에 관광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땅에 이렇게 숙박설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거지 자연 녹지에 있는 땅 다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상업적은 다 됩니다. 준공업적 됩니다. 그리고 녹지역 중 자연 녹지적은 어디만 된다고요? 관광지, 관광단지 거기는 안 써졌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부터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에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역도 되죠. 여기 계획관리역 우리가 시외각지대 가보면 모텔 하나 써 있죠. 들판에.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자연녹지는 아닐 것이고 자연녹지가 관광지 관광단위로 지정된 땅이 있다만 하니까 그래 대부분 계획관리일 거예요. 계획관리 그 시외각지대 보면 나 홀로 모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로자들 저 지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데에 일터에서 일 끝나고 주무시라고 그런데 건축이 많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계획관리역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금으로서 계획관리역은 그 모텔 같은 숙박설이 되는데 층수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몇 층이 아마 될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 그래, 그래. 그렇다. 체크 하나 하세요. 그래, 계획관리역은 숙박설이 건축이 허용되긴 하나 층수 제한이 있다. 몇 층이야만. 그래, 그거 하나 써 놓으십시오. 자, 그까지 해 놓으면 여러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본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표는 그냥 그 표 그대로 우리가 뭐랬다 복사해가지고 넣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를 기억할 때는 먼저 용도적을 쭉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 그래야 옆에다 대입만 타타타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표를 보면 전 국토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국토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이 법에 있는 내용들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들이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이 국토의 계획 및 관한 법률 그리고 이거 시행령. 시행령을 달리 뭐라고 할까? 달리 이 정도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행령을 달리 뭐라고 한다고? 시행령을 대통령령.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이 특광, 특특, 시군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 규범을 뭐라고 할까요? 조례라 합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군의회 있죠. 거기서 만든 도시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만들면 도시란 말 쓰고 군에서 만들면 군 그래 계획조례 이렇게 이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는 3단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3단 형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단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건폐율과 용률 최단도는 3단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몇 단 형식으로? 3단. 그래 1단계 법률에서, 2단계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3단계는 특강특특시군 후 조례에서 이렇게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도를 이렇게 규제해 나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면 상위급입니까? 하위급입니까? 첫째로 하면. 오, 좋아.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하위급입니다. 상위 규범에서 최고 한도를 딱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하의 범위에서만 하위 규범은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고. 그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률에 의하면 국토는 크게 바로 사용도 구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구지요. 사용도 뭐냐?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걸 딱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적이라는 것은 도시역이 네 가지가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기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있고, 농림지역과 자연보전은 더 이상 세분 안 됩니다. 농자 이렇게. 이걸 구적이라고 그래.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 이제 공부가 되면요. 그래,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국토는 그게 사용도 구적체로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구적.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 이때 이 구적에 대한, 여기 구적에 대한 용도적별, 7% 용도지라고 그래? 용도적별 건폐율 최단도, 용적률 최단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 그 수치를 알아야 돼. 거기는 없지만, 거기는 없지만, 거기 봐보세요. 주거적은 법률에서 용적률을, 건폐율을 얼마를 인정하고 있냐? 건폐율. 건폐율은 여기 보세요. 주상공 녹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7, 9, 7, 2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호생계농자는 2, 2, 4, 2, 2, 5. 좋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주상공록, 조상공록에서 7, 9, 7, 2. 밑에 있는 그 다섯 가지는 2, 2, 4, 2, 20, 20. 뒤에는 똑같으니까. 0% 이하다. 이하다. 그래. 이 0% 이하니까 똑같아. 그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 7972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적률 최단도는 어떻게 또 규제하고 있냐. 용적률 최단도는 주상공록에서 5, 15, 4, 1. 뒤에는 똑같아. 0, 0% 이하 이러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00% 이하. 이하. 00% 이하. 00% 이하. 이렇게. 그래서 주상공록, 주상공록에서 바로 5, 1, 5, 4, 1. 5, 1, 5, 4, 1. 이렇게. 5, 1, 5, 4, 1.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생계 농자는 80, 80. 그 다음에 얼마일까? 계획관리가? 오, 좋았어. 오, 대단하시다. 어떻게 아셨어? 100이란 걸. 놀라요. 100 맞았어.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자, 100.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80. 그 다음에 자연보전지역 80.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보호생계농자 80, 80, 100, 80, 80이 하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딱 하고, 법률에서는 이렇게 딱 최단도를 규정하고, 야, 이하다. 라고. 이 수치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봐보십시다. 특히, 이제 여기 여기는 도시역 예우직이라고 그래. 도시역 예우직은 이제 끝났어. 알겠죠? 이제 도시역 내만, 여기 봐봐요. 도시역 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만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세분을 하게 돼요. 세분. 가늘세, 나늘분. 그래,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와 준 주거지 이렇게 나누는데 전용은 다시 몇 종 몇 종? 1종하고 2종으로. 일반은? 오, 좋아. 1종, 2종, 3종까지 있다. 준은? 이건 세분될까 안될까? 안돼.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준주거직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으면 이때 이 주거적은요. 먼저 건폐를 볼까요? 건폐. 그 일단 써볼까? 또 상업적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됩니까? 이쪽으로 뽑아가지고. 몇 가지로 세분될까? 네 가지. 약수로 중, 일, 유, 군. 오, 이거 아셔야 돼요. 중, 일, 유, 군. 그 다음에 공업적은 또 세 가지로 세면 되죠? 뭐 약조로? 아니, 전용. 그래, 일반. 준. 그래, 이걸 알아야 돼. 더 이상 세면 안 됩니다.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 더 이상 세면 안 돼. 녹지적은 또 몇 가지로 세면 될까요? 세 개. 뭐 약조로? 보, 세, 자. 좋아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 이걸 전제하고 갖다 이제 수치를 대입하면 돼요. 먼저 건폐로 볼까? 건폐로 바로 그냥 5, 5, 6, 6, 5, 7, 5. 좋아.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중일군에서 9, 8, 8, 7. 그래, 보시다시피 법률에서 정하고는 수치 다 넘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 이하의 범위에서만. 다 이하의 범위에서만. 그 다음에 전일준, 공업준 다 얼마일까? 7, 7, 7. 보생자동치는 얼마일까? 2, 2, 2. 끝. 알겠죠? 이거 달달달. 알고 계시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건필 끝났습니다. 용적을 봅시다. 용적을도, 수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법률에서, 야, 주거정 500 이하로 깔아라 그랬죠? 근데 이것도 규칙이 정돼요. 일종 전용 주거적은 최대한도 얼마다? 네. 아니, 아니. 일종. 그래, 그래. 일종이니까 100. 다시 한 번. 일종이니까 최대한도 얼마다고? 그래, 100. 알겠죠? 자, 그래. 그 보면 최소한도는 몰라도 돼. 시험권 물었어. 50% 이상. 우리 법에 시행령에는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됐는데요. 이하 이렇게 됐는데 여기 봐봐요. 이 법률에서 이제 조류로 최종으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 지방 시제 맞게 그 어떤 지자체에서는 야 우리 지역에 있는 제1종 전용적인 땅은 50% 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80이야 100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최종으로 어디서 정해 준다고요? 조례에서. 근데 우리가 조례까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땅이 서울에 있다, 세종시에 있다, 대전에 있다, 부산에 있다, 대구에 있다, 강주에 있다 이런 거 다 봐가지고 그 지역의 조례를 전국적으로 봐봐야 되는 거 알겠죠? 전국적으로는 이 땅이 무슨 지역이 있고 이 지역의 조례에서는 얼마를 규제하고 있는가 이것은 조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공부할 때는 조례까지는 몰라도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 이제 이 최소한도는 몰라도 되니까 최대 한도만 100% 딱 잡고 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 플러스 얼마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볼 것 없어. 150, 200, 250, 그 다음에 300. 근데 준 주거적은 법률에 신자하고 있는 거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쵸? 숫자가 나오고 1, 2, 1, 2, 3 정도지만 규칙 정해되고 준은 500% 이하다. 이렇게. 그러듯이 여기 전일주란 말 쓰고 규칙이 정해되어 있어. 근데 공업적도 전일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유사하게 규칙이 정돼 용적률은 아까 300으로 끝났죠. 규칙 적용하다. 그래서 그걸 갖다다 300%를 전용 공업적에 갖다 놓고 플러스 50% 하면 이것도 규칙이 연결되고 있구나. 300, 350, 그다음에 400이구나 이렇게 암기할 때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은 아까 이 1500이 최고였는데 중심 상업적에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도 90% 이하 제로 얻었고 용률 1500. 그래 땅값이 제일 비싸는 거죠. 그래 1500을 기준 잡고 마이너스 얼마면 될까? 200% 좋아요. 이것만 머릿속에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1300, 1100, 900% 이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생자 농지적은 보전만 80% 이하고 생자 생자는 빽빽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파트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머리에다 넣어놔야 돼. 여기서 꼭 함정 나오거든요. 여기서. 알겠죠? 올해 여기서 꼭 함정 나오니까 달달달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용도 지역의 미지정.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다. 이 표를 보면은 이게 국토라고 가정해 봐. 여기 봅시다. 국토라고 가정해. 이게 원래 남쪽에 있는 전국의 토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국토인데, 이게 국토인데, 국토는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잘 본위로 구분 지정되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 표현했다. 국토가 이렇게 어떤 땅은 도시적, 어떤 땅은 관리적, 어떤 땅은 농림적, 어떤 땅은 자연 보존적. 근데 전국에 있는 토지가 도가 농자로 싹 지정됐을까지 네 가지 중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땅도 있을까? 아직 용도가 정해지 않는 땅도 있어요. 그래, 이 지역이 그거예요. 이 땅은 국토는 국토인데 도시역이다. 이 땅은 관리역이다. 이 땅은 농림적. 이 땅은 자연보전. 근데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땅이 있다. 알겠죠? 그래, 그것이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봐보세요. 머리 짜면 따고 갑니다.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줄 거예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거기다 세 자로 미지정, 다섯 자로 써. 미지정적 그렇게. 그걸 말하고 한다고요? 미지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나갔을 때, 오, 나는 공부할 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 이런 거 봤는데 무슨 미지정적이야? 그러면 이 땅이 있다. 알겠죠? 여기 있는 땅이다. 이 땅은 그러면 어떻게 이 건축물을 건축하면 될까? 여기 있는 땅은 도, 간, 농, 자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적이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미지정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할까, 허용되지 않을까? 가능하죠? 가능해. 가능한데 도시역에 관한 규정을 정할까, 농림이기가 자연환경 보니까 관리직일까? 그렇죠. 여기서 가장 보호전 세고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관한 건축물 건축장 규정, 이 안에 적용되는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게 중요해. 자, 거기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호전적 그다 네모쳐요. 네모 안에 들어갈 그 용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도시역으로 바꿔치면 틀려요. 관리적으로 바꿔치면 틀려요. 농림적으로 바꿔치면 틀려요. 여기서는 건축물 건축이 금지된다 그럼 틀려요. 알겠죠? 이해법으로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니음.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도시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분되죠? 관리도 세분되죠? 농림, 자연보전 세분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분되는 도시역에 있는 땅이다 이게. 이렇게 많이 세분됐잖아요. 오, 어마어마하게 세분됐죠? 어마어마하게 세분됐어. 이렇게. 도시에 있는 땅이 이렇게 잘게 되어 쓰임새가 다 나눠졌단 말이에요. 왜? 인구와 산을 밀집했는 지니까 토지 쓰임새를 좀 잘게 이렇게 나눠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땅은 제1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에 있는 땅.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은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 바로 이 표에 의해서 별표 1에 의해서 야,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땅은 이것만, 이런 것만 건축해.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은 이 정도를 허용하겠다. 50% 이하. 용률은 최단도 이거다. 라고 규제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대로 따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도시에 있는 땅도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딱딱 용도지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장 건폐율 용률 규정을 정하면 되는데 도시에 있는 땅 중 이걸로 아직 확정이 안 된 땅도 있어. 이걸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 뭐라고 한다고?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 이런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이 도시에 있는 땅 중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 안 났어. 그랬을 때 결정 날 때까지는 건축물로 건축이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된다. 알겠죠? 허용되는데 이 많은 지역 중 어디가 가장 규제가 셀까? 여기 도시에 세분된 것 중. 보호전 녹지이 그나마 제일 센 거예요. 어디다고요? 보호전. 그래서 야, 보호전 녹적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해서 이용하면 돼. 이렇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 어디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아니다. 이 많은 지역 중 가장 개발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땅이 보전 녹지인데야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보전 녹지 안에 건축물 건축하도록 있는 거 여기다 건축하면 되고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건폐를 적용한데 그거 보전 녹지에 관한 20 용적을 취한데 보전 녹지에 관한 용적을 80을 그대로 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관리역도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서 확정이 딱딱 된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어. 보생계로 확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아직 안 된 땅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세부 용도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라고 그래. 이 땅에서는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있다. 있어. 무슨 제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보전, 녹지. 이거 알았어요. 알겠죠? 거기다 내묻힙니다. 마지막에. 니은. 도시역은 보전 녹지역,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 기억하세요. 그래 공통점이 있죠. 네모 딱 쳐놓고 보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공통점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돼요. 도시역 하면 틀려요. 바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역 뭐 그럼 틀려요. 보전 녹지역. 그다음에 보전 관리지역. 꼭 기억하시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이 건필 뜻은 아셔야 됩니다. 뜻. 건필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을 말한다?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 건축 면적 비율. 알겠죠? 계산할 때 이렇게 산자고. 네. 건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이거 기본이죠? 자, 용적률은 뜻이 뭘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이다? 오, 좋아. 연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이때 용적률 산정식, 용적률 산정식이거든? 용적률 산정식 이 분자는 연면적.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어떠한 면적이 있다면 그건 제외를 해줄까? 계산할 때. 오, 좋아, 좋아.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도 주차장,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을 설치하는 핀 안전구역 면적, 그 다음에 건축물을 경사 지방화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알겠죠? 이것은 제한다. 좋았어. 이걸 꼭 새겨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 4번면 도시역에 배제되는 법령 이렇게 돼 있죠? 법령 그 말 하지 말고 법령이라는 말 지워버리고 법규정. 이렇게. 법규정. 법령이라는 말 하지 말고 법규정. 자, 일 기업 보면 도로법 접도구역 있죠? 접도구역 옆에다 가르고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여기 법조문은 제40조, 제8조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40조, 제8조를 약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자로. 자, 그래서 도로법이라고 하는 법령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도로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몇 조 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40조. 좋아. 우와, 대단하시다. 그러면 농지법을 다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농지법 몇 조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8조.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하나하나의 규정을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래. 여기요. 여기 도시역에 있는 땅 이렇게 넓잖아요. 도시역에 있는 땅에서는 도로법에 있는 접도 구역이라는 규정 봐보세요. 봐보세요. 이 접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면 도자가 도로 도자예요. 접자가 자발적. 도로하고 접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다 이렇게 지정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접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접도 구역은 도로 일반 도로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일반 도로는 이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도기다라고 묶어서 지정해버릴 수 있냐 5미터 고속도로는 최대 바로 20미터까지도 후퇴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수치는 알면 좋고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제 알면 좋고 그래 이렇게
제도로법 40조에 있는 규정은 이러고요. 야, 도로 안전을 위해서 도로 근처에 있는 땅에 따는 일반 사인들이 자기 땅이라도 개발 못하도록 하자. 왜? 개발을 지냈던 땅이라고 해서 막 토지 형리변경하고 건축물 건축하고 공유 설치하다 보면 이 땅을 건든단 말이에요. 땅을 건드면 도로가 있다. 도로 옆에 땅을 건드면 어떻게 되겠어? 도로가 삐그덕삐그덕 해서 지방 약간 붕괴되어 버리겠죠? 난인하겠죠? 그래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겠어. 야, 도로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 함부로 자기 땅이지만 개발 못하게 이용을 제한해버리자. 소유권을 그대로 이제 하지만 이용을 못하도 막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부하시다면 농사지면 돼요. 그냥 농사지면 그냥 크게 안 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 형질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건축 건축하지 못하도록,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일반 도로는 최대 몇 미터가 후퇴 묶어버린다고요? 이 도로가 있다면 5미터까지, 5미터면 그 정도 되나? 이렇게 그것까지 쫙 묶어버리게. 그래서 여기 함부로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접도구역 지정하는 규정인데, 이런 제 40조 도로법에 있는 제 40조에 관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오, 그래. 그래, 도시형이니까 여기에 있는 땅,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땅까지는 그 안에 도시적에 도로가 있다면 적용하지 않을까? 접독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도시형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을 중개해주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 몇 순위 물어봐요, 중개사님한테. 여기 무슨 접독을 지정해버리면 건축물도 못 친다는데, 이거 내가 땅 사자마자 접독을 지정해버리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라고 대답해야 돼.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도시에 있는 도로가 있던 절대 접독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정 못함으로 꺾지 마시고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접독이라는 규정은 도시에 아니에요, 여기. 여기에 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적용해요, 이렇게. 적용하니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선 적용한다? 비도시. 도시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다 생각하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는 법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법의 제40조에 있는 접도 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도시역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가 있다는 이 접도를 정하지 못한다더라. 이거 알았어. 비도시했다면 그걸 지정해서 규제한다더라. 알았어. 그러면 이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가 있다. 여기 도시적이죠. 도시가 있는 도로가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이 도로 안전을 또 확보하고 있느냐. 도시 안에 있는 땅에 따른 이걸 또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건축사. 뭘 정한다고요? 건축사. 들어봤나요? 무슨 법에서 이걸 공부했냐면은 건축법. 응? 건축법. 그래서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건축법에 있는 건축선에 한 건축제한 건축선 지정. 이 건축선 지정은 도시역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역. 어디서만 적용한다고요? 도시역하고 비도시역 중 지구 단위급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건축선은 바로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에서 하자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 도시역 안에 있는 도로가에서는 건축선을 통해서 규제버리고, 도시역 밖에 있는 도로가에는 접도구 요청을 통해서 바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 봐봐요. 우리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지역을, 도시역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입니다. 특별자치도시사,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리고 8도에 있는 시장, 군수, 서울특별시 육등학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내 도시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 안에 도로가 서요 넓이 이상인 4m 이상의 도로가 있을지라도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이 자기네 대지 안에서 바짝 도로 옆에다 건축물을 못지게 막을 필요가 있다. 시가지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또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도로 경계선 규정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건축원에 신고를 쳐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냐? 도시적은 내자니까? 그렇지. 4미터. 여기는 4미터까지 바로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지정 고시할 수 있어. 알겠죠? 다시 한번.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4m. 무슨 지역일 때만? 오, 좋아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도시역이니까 내자 몇 미터까지? 4m까지. 이렇게. 그러면 건축선이 이렇게 커지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선, 이게 원래 A가 대지 소재다. 그러면 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다 지상에 따른 건축물도 건축하지 못하고
담당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폐의 부분은 넘어드세요. 건축선 수익률 알겠죠? 여기까지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엄청난 실력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이 있어요. 농지법 제8조가 뭐라고 되어있냐.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첨부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뭘 받아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야 그 농지 취득하려면 등기차야 되잖아. 토유권 이득기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에다가 그걸 처음부터 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은 무슨 지역에 있는 농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 맞아. 이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 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서 작성 첨부해서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은 도시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여기 잘 봐보셔. 도시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전면적으로 적용을 폐지하는 건 아니고 녹지은 폐지를 해. 무슨 점 빼고요? 녹지은 빼고 여기에 도시역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주상공 녹은 있잖아요. 그중에 도시역에서 이거 빼고 녹지 빼고 여기에 있는 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여기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서는 적용된다고요? 녹지역에서는 적용된다 이거 하시되 녹지역에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떨 때냐? 여기에 녹지역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렇게 녹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미 도로를 만들자라고 도시 공간을 위반해서 딱 결정시켜 놨어. 이런 거 뭐라고 그래? 도시 군계시설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도시 군계시설. 다시 기반시설 중 도시 공간으로 딱 결정했어. 그걸 설치하려고.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도시 군계시설이라고 그래. 그래, 여기다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도시 공간을 위반해서 딱 결정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농지가 편입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려는 이 도로 설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농지소에한테 그걸 넘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처리하고. 그럴 때는 적용하잖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필요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아닐 때만 녹지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니까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해서 발급 받아가지고 등기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비도시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십시오.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르고 다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힘차게 또 밀어붙이도록 해봅시다.